안녕하십니까. 에이스그룹 대표 파워 모닝플래너 박순기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저희 굿모닝월드 명품 아이템 실큐 아미노산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굿모닝월드는 건강식품 전문 유통기업입니다. 자회사인 월드웨이 주식회사를 2001년 5월달에 세종시 전이면 전이산업단지에 14,000평 부지에 480억이 넘는 막대한 자본을 들여서 전세계 실크 아미노산 총 생산량의 무려 70% 이상을 생산하는 생산기지를 설립했고요. 자체적으로 생명과학연구소를 설립해서 국내 유수의 대학들과 기업들 산학협력을 통해서 21세기 고부가가치 신소재들을 끊임없이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 연구개발에서 나온 성과를 바탕으로 직접 생산을 하고 유통까지 하는 원스톱으로 이루어지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튼튼한 구조를 갖는 그런 우량기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자회사인 월드웨이 주식회사 영상 한편 시청하겠습니다. 세종시 전이면에 위치한 월드웨이 주식회사는 2001년 창업 이래 자연 그대로의 생명력을 전해드리기 위해 기능성 신소재들을 연구 개발하여 성장 동력을 창출한 데 기술 부문 대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월드웨이는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생산하는 GMP, 햇섭 인증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로서 천연 누에고체를 이용한 생명에 맞는 소재인 실크 아미노산을 양산하고 있으며 뛰어난 건강 신소재와 고품질의 건강 제품을 다양하게 생산 공급하고 있습니다. 월드웨이는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2009년 생산성 향상 우수 기업 대한민국 지속 창조 경영 대상, 2010년 2년 연속 품질 경쟁력 우수 기업 대한민국 기술 혁신 대상, 2014년 건강 기능식품 분야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건강 기능식품 분야의 대표 주자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기 위해 생명공학연구소를 운영, 국내외 연구기관들과 공동으로 연구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장수풍뎅이, 갈색거절이, 흰점박이 꼬부지에 대한 국내 유일의 식품화 등록업체로서 세계의 기업들에게 우수성을 평가받아 점차 시장을 확대해가고 있는 월드웨이의 희망찬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월드웨이는 여러분 자신과 가정에 아름답고 행복한 건강생활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뇌꼬치에서 끊임없이 실이 뽑아져 나오듯 끊임없는 노력과 창조적인 혁신을 거듭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월드웨이를 아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저희 생산되고 있는 명품 실큐, 실큐를 풀어서 설명드리면 고순도 천연 복합 실크 아미노산이라고 합니다. 자, 일단은 고순도라고 하는 거 99.9%의 순도를 자랑하는 그런 아미노산을 생산하고 있는데요. 쉽게 예를 들면 우리 금 반지를 예를 들어 보면 24K 순금하고 14K 금하고 어떤 게 더 좋죠? 예, 24K 순금이죠. 예, 99.9%의 예, 순도를 자랑하기 때문에 퀄리티가 높은 겁니다. 그리고 천연 아미노산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자연 그대로 무공해 이 재료를 갖고 원료를 갖고 생산하고 있는 천연 아미노산. 그래서 어린아이나 연세가 뭐 8, 90이 넘었든 젊은 사람이든 할 것 없이 누가 먹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복합 아미노산인데요. 단일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18가지의 아미노산을 생산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크 아미노산입니다. 누에고치 명주실입니다. 그래서 섬유로만 썼던 이 누에고치 실크에서 아미노산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고순도 천연 실크 아미노산이라고 하는데 아미노산을 알려면 우리 사람의 몸을 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사람의 몸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70% 가까이가 수분, 물로 되어 있고 나머지 70%를 제외한 나머지 30%가 예,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게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약 80%를 차지하고 있죠. 이 뉴턴지에 보니까 단백질의 불가사의라고 하는 제목으로 기사가 실려 있는데 요 10만 가지 단백질로 우리 사람의 몸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근육, 장기, 안구, 피부, 손발톱, 머리카락까지 전부 우리 인체는 70%가 물, 나머지는 대부분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그 종류는
역시 10만 가지가 넘습니다. 근데 그 10만 가지가 넘는 단백질은 불과 20가지 아미노산이 조합되어 이어진 끈, 20개의 아미노산이 뭉쳐져서 단백질을 이루게 되고 그 단백질들이 모여서 우리 인체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인체는 20개의 아미노산이 만들어내고 있다. 네이버 검색창에 아미노산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지식백과에 잘 사전적 정의가 잘 나와 있습니다. 20가지 아미노산 블록으로 만들어진 단백질 덩어리 조합, 그것이 바로 우리 몸이다. 20개 아미노산이 모여서 단백질 덩어리들을 이루게 되고 그 단백질들, 10만가지의 단백질이 모여서 우리 인체를 구성하고 있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 아미노산이라고 하는 건 반드시 음식을 통해서 공급돼야 하는데, 그런데 20가지 아미노산을 전부 가지고 있는 먹거리는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단백질이죠. 콩, 두부, 소고기, 닭고기, 계란 이렇게 이런 단백질을 섭취했을 때 꼭꼭 씹어서 잘게 쪼개게 되고요. 꿀꺽 삼키면 식도로 그리고 위장으로 이제 음식물들이 넘어가게 됩니다. 약 3시간 정도 전후에서 잘게 분해되는 소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단백질들이 소화된 이후에 체액으로 갖게 되는 가장 작은 입자, 가장 작은 분자 단위를 아미노산이라고 합니다. 쉽게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단백질을 쪼개놓으면 아미노산이 되고 아미노산을 뭉쳐놓으면 단백질 덩어리가 됩니다. 근데 이 한 가지 콩 단백질 있죠? 식물성 단백질. 이 콩 속에 20가지 아미노산이 전부 들어가 있다면 매일 콩만 드시면 되겠죠. 하지만 그런 먹거리가 없기 때문에 음식은 늘 골고루 드셔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인 그 유명희 박사님께서 질병의 원인을 규명을 했어요. 아미노산이 음식을 통해서 제대로 들어오지 못해서 균형이 깨지게 되면, 논문 내용을 보니까 아미노산의 연결구조에 이상이 있을 때 질병이 발생한다. 이 논문을 통해서 여성과학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로레알 유네스코상을 수상하신 분이신데요. 그러면 어떤 병이 생길 수 있냐? 자, 다음과 같습니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중풍, 암, 심근경색, 협심증, 심부전증, 관절염, 통풍, 골다공증, 디스크 할 것 없이 굉장히 많은 이 20만 가지 이상의 모든 질병이 다 생길 수 있다. 쉽게 설명드려보면 건축물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주택, 빌딩, 다리. 건축물의 모양은 서로 다르게 생겼어요. 사람의 머리카락, 케라틴 단백질이죠. 피부, 콜라겐 단백질, 서로 다르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 건물을 지을 때 필요한 건축 재료가 있죠. 철근, 콘크리트, 시멘트, 자갈, 모래, 이런 건축 재료가 있으면 어떠한 건축물도 모두 만들 수 있다. 자, 다시 한번, 사람의 몸을 이루는 모든 10만 가지의 단백질은 20가지 아미노산이 있으면 어떤 종류의 단백질도 모두 만들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근데 과거에 상풍백화점이나 성수대교가 무너졌죠. 무너진 이유가 건축 기술력이 부족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라 건축업자들이 이윤을 남겨야 하니까 돈을 벌어야 되니까 비싼 시멘트보다는 싼 모래로 대신 더 채우고 굵은 철근을 써야 되는데 가는 철근 또는 10개의 철근을 대야 되는데 3개는 빼먹고 7개만 갖다 댔다. 그렇다고 하면 제대로 건축재료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죠. 사람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식을 통해서 20가지의 아미노산이 공급돼야 하는데 만약에 부족하게 되면 부족한 상태로 우리 몸을 만들게 되고 어느 부분에 가서 부실공사가 됐느냐에 따라 각각 나타나는 질병은 다 다릅니다. 세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세포와 아미노산의 관계입니다. 사람의 몸은 약 60조 개 이상의 세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세포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살아있는 최소 생명체 단위다. 살아있는, 죽어있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는 가장 작은 생명체 단위다. 살아있기 때문에 이 세포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새로운 세포를 만들고 죽고 새로운 세포를 재생하고 죽고 약 20살 정도 될 때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 키가, 신장이 자꾸 자라나고요. 골격이 벌어지고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세포가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네 개, 네 개가 여덟 개 이렇게 해서 분열을 해서 자꾸 커나가죠. 그러다 성장을 멈추게 되면 이 세포는요, 그 DNA에 기록되어 있는 수만큼 이 교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세포를 만들고 죽고 만들고 죽고 너는 몇 번을 만들고 죽어라 이렇게 명령이 되어 있는데 그만큼 새로운 세포를 계속 끊임없이 지금 재생을 하고 있죠. 자, 세포는 이 막은 지질, 기름으로 되어 있고 세포 원형질입니다.
핵이나 DNA, 염색체, 골집체, 미토콘드리아와 같은 이 세포 원형질은 전부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다. 단백질은 좀 전에 배웠지만 잘게 분해를 했을 때 가장 작은 입자가 바로 아미노산이죠. 그래서 세포를 만드는 원료는 결국에는 아미노산이라는 것. 세포를 만드는 원료는 아미노산이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분은 KBS 아침마당이라고 하는 TV 프로그램에서 나와가지고 세포 이야기를 좀 하셨어요. 누구시냐면 국립중앙의료원의 박재갑 원장님이세요. 잠깐 세포 이야기 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이 세포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똑딱하는 1초 동안에 50만 개의 세포가 사라지고 만들어집니다. 하루에 500억 개 이상의 세포가. 우리 몸은 60조 개의 세포로 되어 있는데 하루에 500억 개 이상의 세포가. 그러면 예, 우리 사람의 몸은 60조 개 이상의 세포로 되어 있고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이 시간에도 똑딱하는 1초 동안에 50개도 아니고 50만 개가 사라지고 만들어지고 50만 개 세포가 죽고 재생되고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이 세포가 재생될 때 세포를 만드는 원료인 아미노산이 공급이 잘 돼야 되겠죠. 자, 신의 선물. 왜 실크가 신의 선물이냐? 누이가 뽕잎을 먹고 토산 실이 바로 요 누의 꼬치. 이쪽에 보이는 실크입니다. 절각해서 이 안에 있는 번데기는 제거하고 이 실을 가지고 여기서 아미노산을 만들었는데 이 전자현미경에 넣고 살펴봤더니 실크 실의 이 단면도가 이렇게 생겼어요. 전기줄 아실 겁니다. 전기줄 가운데 지나가는 구리선과 같은 피브로이드 단백질이 75%. 그리고 겉을 감싸고 있는 세리신 단백질, 피복과 같은 세리신 단백질이 25%. 이게 100% 천연 단백질이에요. 근데 이 구성 성분을 보니까 여기 보니까 사람의 몸을 만드는 20가지 아미노산 그 종류와 비율이 95% 이상 거의 흡사하게 들어있습니다. 특히나 20개 아미노산을 필수 아미노산 8개, 비필수 아미노산 12개 이렇게 해서 20개 아미노산인데 필수, 비필수 뭐 어려운 뜻은 아닙니다. 필수라고 하는 건 반드시 음식을 통해서 입으로 공급돼야 되는 것. 비필수 아미노산은 음식 속에도 물론 있습니다만 필수 아미노산 8가지 중에 한 가지도 부족하지 않게 공급이 되면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아미노산은 비필수 아미노산. 필수 아미노산 8개와 비필수 아미노산 12개 더합 20개가 있어야 되는데 이 실크, 이 천연 단백질이죠. 이 실크 단백질 속에는 필수 아미노산 8종 8가지를 모두 포함해서 비필수 아미노산 10개 더합 18종의 아미노산이 들어있다는 걸 밝혀내요. 그러면 두 가지 아미노산이 부족하게 되는데 이 비필수 아미노산이기 때문에 필수 아미노산이 공급되면 우리 몸에서 스스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래서 굉장히 인체에 유용한 단백질인 거예요. 실크 단백질을 섭취했을 때, 먹었을 때 만약에 이게 피가 되고 살이 되게끔 아미노산이 우리 몸에서 사용이 된다고 하면 굉장히 좋겠습니다만 이건 실입니다. 사람의 머리카락과 같은 분자량이 너무 큰 케라틴 단백질이라고 그러죠. 꼭꼭 씹고 소화를 시키려고 해도 분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다가 머리카락이 나오면 어떻게 하죠? 예, 건져내고 먹죠. 소화가 안 되니까. 이 실도 마찬가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게 하느냐? 이게 기술력이죠. 중앙일보에 이런 기사 내용이 떴어요. 실크, 너는 입냐? 나는 먹는다. 예, 지금까지 이 고분자 단백질이라 섬유로만 썼던 실크를 먹을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저희 월드웨이 생명과학연구소 그리고 미국의 캘리포니아 분자생물의학연구소 서울대학교 화학공정신기술연구소에서 무려 7년간 연구개발 끝에 입는 실크를 먹는 실크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고 그래서 2001년 5월 달에 세종시 전이산업단지에 월드웨이 우리 공장을 짓고 2002년 1월 달부터 대량 생산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자, 공장을 짓고 지금 2017년도니까 벌써 17년 차 됐습니다. 자, 이 아미노산이 약이 아니에요. 건강식품입니다. 그래서 어떤 질병이 나타났을 때 이 실크 아미노산을 통해서 질병을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사람이 건강할 때 손가락 발가락 까딱할 힘이 있을 때 미리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잘못된 식습관이나 생활습관이 있다면 그것도 개선하고 거기에 실크 아미노산을 통해서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예, 미리 예방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서 섭취해야지 질병을 치료하는 약이 아니라는 것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이 특허 중에 보니까 발명의 명칭에 그대로 이렇게 다섯 가지. 자, 당뇨 치료 또는 예방용 조성물. 두 번째, 면역력 증강, 암 예방 및 개선용 조성물. 셋째, 뇌질환 예방 및 개선용 조성물. 네 번째, 간 기능 개선용 조성물. 가장 최근에 모발 성장 촉진용 조성물까지 이렇게 다섯 개 특허가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인증들을 받았는데, 그리고 보니까 식품의약품 안전처로부터 GMP 우수 건강기능식품 제조 기준 GMP 인증, 그다음에 햇섭 인증 HACCP 햇섭 인증, 그다음에 최근에 요 할랄 인증까지 받았어요. 저희가 이 실카 아미노산을 전 세계 총 생산량의 무려 70%를 생산하다 보니까 여기 굉장히 많이 해외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중동 지역에는 종교적인 문제로 이슬람 국가다 보니까 신이 허락하지 않으면 예, 먹지도 사용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세계 최초로 신이 허락한이라는 뜻을 가진 할랄 인증을 받았어요. 그래서 중동 지역까지 수출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굉장히 많은 인증 받았죠. 그 중에 주목할 게 이 두 가지. 먼저 GMP 인증, 우수 건강기능식품 제조 기준, 햇섭 인증. 이것은 식품 위해 요소 중점 관리 기준입니다. 특히나 원료서부터 완제품까지 생산하는 이 전 공정에 위해한 요소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 이것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이고요. 그리고 완제품이 생산됐을 때 이것을 소비자가 구매하면 택배 기사님이 집 안방까지 배달해 줄 텐데 이 유통되는 과정까지도 유해 요소가 발생되는 부분이 없냐, 이것을 식약처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예, 안전하게 이게 생산되고 유통되고 있다, 이것을 받는 인증인데 굉장히 까다롭고 예, 정말 중요한 인증이 되겠습니다. 자, GMP 햇섭 인증 어떤 내용인지 한번 영상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GMP는 우수 건강기능식품 제조 기준을 뜻하는 단어로 작업장 구조, 설비 및 원료에서 생산, 포장, 출하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공정관리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과 품질을 식약처에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우수 건강기능식품 제조 기준을 준수하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만 GMP 적용업소로 지정하고 있으며 GMP 마크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최적의 제도가 GMP 제도. 꼼꼼하고 깨끗하게 나쁜 것은 들어가지 않게, 식품은 가장 안전해야 할 제품이기에 원재료부터 유통까지 전 과정 위해 요소를 관리합니다. 우리 가족 먹을 거리는 안전해야 하니까 이제 햇살으로 확인하세요. 예. 자, 지금 100세 시대 다 건강하실 거예요. 그런데 누구도 내 건강을 책임지지 못하죠. 누가 책임져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내가 건강할 때 미리 예방하고 지켜가야 합니다. 그러면 언제? 예, 바로 지금입니다. 실큐는 행복의 시작이죠. 돈을 잃으면 조금 잃었다고 하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었다고 합니다. 지금 100세 시대에 앞으로 살아갈 날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부디 건강한 삶을 그리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는 우리 사장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